아이들과 오늘은 귀여운 토끼 그리고 덩치가 큰 곰이 한번 되어볼 거예요. 먼저 아이들에게 토끼와 곰의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토끼는 어떻게 움직이지?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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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곰은 어떻게 움직일까? 곰은 엄청 뚱뚱해서 천천히 쿵쿵쿵 이렇게 움직여. 킨더뮤직에 토끼와 곰처럼 움직일 수 있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음악이 있어요. 자, 이 노래는 따로 어떤 가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음악의 느낌 자체로 토끼처럼 통통통통 뛰고 조금 빠른 느낌의 음악이 나왔다가 또좀더 무거운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곰 섹션의 음악이 번갈아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자, 이런 음악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움직임과 이미지들을 청각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랑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심상 안에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좀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나중에 감상할 때, 아, 이 음악은 정말 백조가 부드럽게 무리를 움직이는 느낌이야. 우리가 음악 들을 때뭐 그런 느낌들 같잖아요. 그런 음악적인 어떤 심상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음악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활동 자체는 오디에이션, 청각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함양시키는 좋은 활동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적인 것들을 연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토끼는 아이들이 대부분 깡총깡총깡총깡총 깡총, 깡총, 깡총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곰은 네 발로 이렇게 엉금엉금 약간 기듯이 움직여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움직임 안에서 특히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이렇게 네 발로 움직이는 활동 자체가 네 발이 유기적으로 따다다닥, 따다다닥, 따다다닥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뇌와 좌뇌를 굉장히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고 손과 발뿐 아니라 코어 근육까지 같이 발달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유아기에 아이들이 이미 걸음마를 시작했어도 좀 이렇게 네발 혹은 또 기어보는 그런 활동들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발달상 의미가 있는 부분이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Bells and Bunnies라고 하는 킨더뮤직의 재미있는 노래와 함께 우리 아주 귀여운 토끼 그리고 멋진 곰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토끼인가봐. 아이들 이렇게 손도 올려서 함께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깡총. 아이들은 더 총총총총 이렇게 뛸 거예요.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요. 뭐야? 곰인가 봐.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자, 이렇게 곰을 표현하는 멜로디도 첼로가 저음으로 연주해주고 있네요. 귀 기울이게 바뀌는 것들 어머님들도 잘 인지하시고 아이에게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죠? 때로는 아이들이 이런 곰 파트는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와 부모님이 역할을 나누어서 아이는 토끼만 할수 있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